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김우남 작가의 치매 일기입니다. 치매가 아닌데도 주변 사람의 편의를 위해 치매로 치부해버리는 진실은 온데간데 없고 본인이 믿고 싶은 것만을 기정사실화하는 현대사회의 세태풍자 소설인데요. 우리 모두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치매 일기 지연이 김우남.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송장 취급했다. 여자들은 내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 앞이라면 감춰야 할 말도 서슴없이 내뱉었다. 그들에게 나는 한쪽 벽을 차지하고 있는 북박이상이나 마음대로 여닫을 수 있는 냉장고 정도에 불과했다. 지난 겨울 아침 운동 중 갑자기 쓰러진 것이 화근이었다. 혼수 상태가 보름간이나 지속되었다고 했다. 결국 오른쪽 몸 전체가 마비되었다. 혀가 굳어서 발음하는 것과 음식 씹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안 해, 그래, 맞아, 그것이 내가 발음할 수 있는 전부였다. 기억력은 더 큰 문제였다. 눈에 보이는 것과 알고 있는 단어를 조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시간과 공간도 제멋대로 뒤얽혔다. 보긴 보았는데 언제 어디서 본 얼굴이지? 이름이 뭐더라? 대체 나하고 어떤 관계지?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다. 꼭 100일 지난 아기 같다거나 할까. 뇌 손상으로 인한 조기 치매라는 진단을 받고 센터에 들어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달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막혔던 둑이 터지는 듯 엄청나게 큰 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뒤엉킨 실타래가 풀리고 눈앞이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 혼자만 느끼는 세계였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그들에게 헛개비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조금 전에 큰애가 왔다 갔다. 여긴 왜 이렇게 덥지? 어휴, 지독한 냄새. 청소는 제대로 하는 거야? 큰애는 내가 있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투덜거렸다. 배앓이 하는 손자 설사똥 싸듯 푸념을 여기저기 내갈겼다. 그래, 맞아, 맞아. 그래도 반가운 마음에 눈물이 찔끔 났다. 얼마만일까? 아무튼 꽤 오랜만인 것 같았다. 어휴, 또 울어요? 그네가 짜증 섞인 투로 말했다. 나는 안 우는 척 하려 했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요즘 들어 마른 하늘에 소낙비 내리듯 예고 없이 눈물이 나는 게 문제이긴 했다. 특히 텔레비전을 보는 중에 눈물이 많이 났다. 그건 방송 중인 내용이나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누군가 틀어놓은 어린이용 만화나 우스운 코미디 프로를 보는 중에도 눈물이 줄줄 흘렀다. 그럴 때면 눈물과 콧물을 휴지로 닦아주며 여자들이 나를 놀리곤 했다. 에구, 우리 할아버지 또 분위기 잡으시네. 무엇 때문에 센티해지셨을까? 아무리 봐도 눈물 날 내용이 아니구먼. 은봉 할아버지는 탤런트 하셨으면 딱이겠어. 그들이 놀려도 어쩔 수 없었다. 툭 하면 징징 우는 핸드백 할멈이나 하루에 한 번씩 종수를 부르는 사무실 영감도 어린이 프로를 보면서는 울지 않았다. 그런데 왜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날까? 참으로 모를 일이었다. 그네는 안에 있는 것을 답답해하더니 이내 내가 탄 휠체어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나가기 직전 누군가 얼른 내 머리에 모자를 씌워주었다. 발에는 어느새 남색 양말이 신겨 있었다. 나는 다른 환자랑 구별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은봉 할아버지, 나들이 가시나 봐? 좋으시겠네?
뭐니 뭐니 해도 아드님이 최고지요. 쌍판대기가 유난히 길쭉한 여자가 큰애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건지 은근짝 수작을 걸었다. 쉰 밥에 쇠파리 깬다더니 너 같은 게 감이 어딜. 옛날 학교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여자애들이 내 뒤를 졸졸 따라붙던 시골길이 생각났다. 얘가 날 닮았으니 여자들 등살에 고생 좀 할게야. 그나저나 옆편 애를 잘 만나야 할 텐데, 빨리 장가를 들어야 할 텐데. 갑자기 건물 밖으로 나오니 눈이 부셨다. 한동안 제대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거리에는 자동차가 휙휙 빠르게 지나가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모두 처음 보는 광경처럼 낯설었다. 얼마 전까지 내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조그마한 사람들 속을 헤치며 다녔단 말인가. 그것들이 모조리 아득한 옛일, 아니 남의일처럼 느껴졌다. 그네가 휠체어를 미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 늦은 밤 사당에서 수원까지 총알 택시를 탔을 때의 느낌이 되살아났다. 겁나고 긴장이 되어 오줌을 쌀 것 같았던 그때의 기분과 똑같았다. 비탈길을 쌩쌩 내려가는 동안 나는 꼬꾸라질까 봐 겁이 났다. 왼쪽 손바닥으로 팔걸이 부분을 죽을똥살똥 움켜쥐어야 했다. 센터 근처 공원에 도착했다. 그네는 휠체어를 세우더니 하늘을 향해 시원하게 기지개를 켰다. 날씨 더럽게 끝내주네. 그네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나도 지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그 말을 흉내냈다. 날씨 더럽게 끝내주네. 공원 안쪽에 크로켓 경기장이 있었다. 경기를 하는 중인지 노인들 서너시 막대기를 들고 서성거렸다. 그들은 막대기로 하얀 공을 툭툭 치면서 걷고 큰 소리로 웃어댔다. 걷고 말하고 웃고 공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그들이 부러웠다. 숨 쉬는 것만큼이나 당연하게 여겼던 그것들이 내 가슴을 아프게 찔러댔다. 어휴 씨발 마사 죽어도 좋으니 어디 돈벼락 맞는 방법 없나? 그때 큰애한테서 술 냄새가 났던가 얼굴이 붉었던가. 남들은 로또도 척척 잘 맞더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있어야지. 큰애가 입맛을 쩝쩝 다시고 땅바닥에 가래침을 퇴퇴 뱉어댔다. 착하고 겁이 많아서 동네 애들한테 얻어맞기만 하던 큰애가 아니었다. 자기가 하지도 않는 일도 그 말을 못해 나 몸에까지 벌던 때하곤 영판 달랐다. 아버지, 그늘 아래 나무 의자에 벌렁 드러누워 있던 큰애가 벌떡 일어나 제 얼굴을 내 코앞에 바싹 들이댔다. 수사반장처럼 아주 작고 낮은 목소리였다. 혹시 나 몰래 어디 찡박아 둔 돈 없어요?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원래 어떤 사람인데 딴 건 다 잊어도 그런 건 쉽게 못 잊을 텐데. 맞아 맞아. 나는 무조건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런 건 생각해 보겠다는 뜻이거나 어딘가에 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미였다. 분명 고개만 끄덕거린 줄 알았는데 또 눈물을 흘렸나 보다. 에이구씨 질질 짜지 말고 누가 보면 내가 한 대 쳤는 줄 알겠네. 오죽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하겠수. 공장 문 닫고 마누라랑 애들 처가에 보내놓고 빚쟁이 피해서 도망 다니는 내 맘 알기나 해요? 여기 센터에 있는 노인네들 먹여주고 입혀주는 돈, 그 돈 조금만 나한테 떼주면 얼마나 좋아?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밥만 축내는 노인들. 거친 소리를 퍼붓던 그네가 털버덕 소리를 내며 다시 의자에 길게 들어누웠다. 눈을 감고 있는 그의 얼굴이 거칠하고 피곤해 보였다. 나 죽으면 제사 지내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뭐라고 말을 해줘야 하는데 말을 할 수 없어서 답답했다. 뱃속부터 목구멍에까지
작은 날갱이가 빈틈없이 꽉꽉 채워져 있는 느낌이었대. 그런데 마누라랑 애들이 있다고 제가 언제 장가를 갔지? 왜 걔네들 얼굴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거지? 그건 아직 기억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탓일 것이다. 나는 곧 모든 것이 본래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센터로 돌아오자마자 큰애는 가야겠다며 불쑥 손을 내밀었다. 언제 또 오게 될지 몰라요. 나는 또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큰애의 눈자위도 벌겋게 물들어 있었다. 저녁밥 먹을 시간이 가까워졌나 보다. 반찬 만드는 냄새가 실내 구석구석으로 퍼지고 있었다. 정수야, 수미야, 정이야, 만호야. 또 시작이다. 사무실 저 노인네는 언제나 부르는 이름이 똑같다. 이름만 똑같은 게 아니라 부르는 순서도 틀리지 않았다. 그게 아들, 딸, 동생, 조카 이름이란다. 실습생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어들은 적이 있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저 이름을 부르는 걸까? 저 노인네는 그들이 자기를 구해줄 수 있다고 믿는 걸까? 나는 언제나 그 점이 궁금했다. 그리고 나라면 누구 이름을 부를까 생각해 보곤 했다. 아들일까 딸일까 아니면 마누라일까. 나는 아무래도 자식들보다 아내가 가깝게 느껴졌다. 40년 가까이 한 솥밥 먹으며 살을 숙고 살았는데 당연한 일 아닌가. 나는 속으로 아내의 이름을 불려보았다. 이금순. 에이씨, 정수야, 수미야. 아야, 아야, 정이야, 만호야. 저놈의 지긋지긋한 소리. 도대체 얼마 동안 계속될 것인가. 소리를 피해 도망갈 곳도 없다. 목소리에는 아직 더 소리를 내지를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다. 무표정한 얼굴을 한 다른 노인들은 한 시간 전에 데려다 놓은 그 자세 그대로 꼼짝도 않고 앉아있을 뿐이다. 사무실 노인이 이름을 부르다가 지쳐 기진맥진해 있을 때쯤이었다. 오늘도 예외 없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다. 사무실 노인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떠듬떠듬 정수야 하고 운을 뗀다. 그러면 멍하니 앉아있는 노인들 중 말을 할 줄 아는 이들이 수미야, 정이야, 만호야 하고 다음 이름을 대신 불러주는 것이다. 그건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었다. 텔레비전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고 애국가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마르고 닳도록 하고 가사를 따라 부르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이놈들아, 놔라, 놔! 사무실 노인이 화를 내며 반항하는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가만 좀 계세요. 죽은 살을 떼내야지요. 그래, 맞다. 죽은 살이 문제였다. 엉덩이 주변의 썩은 살은 새살이 나는 것을 방해한다고 했다. 그런데 저들이 죽은 살을 떼어낸다며 멀쩡한 살에 구멍을 내고 구더기를 키우는 건 아닐까. 나는 갑자기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주변 사람이 다 내 편이라고 믿었다. 그들이 나를 치료해주는 사람이며 나의 불편함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이어듣게 되고 아무도 없는 데서 환자를 함부로 다루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 후로 그들에 대한 나의 생각도 달라졌다. 박대령 있지? 젊었을 적에 새꽤나 밝혔겠던걸? 왜? 어떻게 알아? 아침에 비누칠을 하는데 그게 벌떡 서더라고. 다 죽은 줄 알았던 게 이랬었는데 마치 죽은 송장이 살아난 것인지 얼마나 놀랐던지. 자긴 종수 할아버지 거 보았어? 아직 못 봤지? 대단해.
난 그렇게 큰거 처음 보았어. 아침에도 두 여자가 내 앞에서 서슴없이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처음엔 설마 천사처럼 보이는 이 여자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싶어 내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두 여자는 좁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의식적으로 서로 어깨를 툭툭 부딪치거나 한 여자 앞에 다른 여자가 주먹쥔 팔을 쑥 내밀어 보이며 끼익끼익 숨죽여 웃었다. 누군가 내 휠체어를 밀어 식탁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거기에는 벌써 분홍색 앞치마를 목에 두른 노인들이 두 줄로 앉아 있었다. 자원봉사하러 나온 미용사 앞에서 머리 자를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과 똑같았다. 이들은 제 식판이 나오지 않으면 하루고 이틀이고 이렇게 멍청이 앉아서 기다릴 것이다. 은봉 할아버지도 나왔네. 내가 앞치마 해줄까? 잠깐만, 내가 물 따라줄게. 실습생으로 온지 얼마 안 되는 계집애였다. 손녀뻘 되는 그 애는 노인들을 제 친구쯤으로 아는지 입만 열면 반말이었다. 아니, 순전히 어린애 취급이었다. 그게 귀엽거나 사랑스럽게 보이다가도 불쑥불쑥 기분이 나빠지곤 했다. 저 쬐끄만 년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닐까. 강철 배식대에 얹힌 식판이 도착하고 있었다. 이때가 노인들이 가장 긴장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코앞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러거나 말거나 무덤덤한 노인들이지만 먹을 것 앞에서는 배고픈 짐승처럼 사납다. 오늘의 반찬은 콩나물국에 쇠고기 장조림, 호박나물 배추김치다. 고추장이 있어야 밥을 먹는 청주 할멈 식판에는 고추장통이 있고 검은깨 두유가 놓인 식판은 변비가 있는 박대령 것이다. 계집애가 식판을 꺼내서 식탁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식판을 놓는 방향이 달랐다. 박대령 이길래 할멈 다음에 금촌댁 순으로 놓아야 하는데 그 반대였다. 아니나 다를까 금촌댁의 식판이 먼저 놓이는 것을 지켜보는 이길래는 얼굴이 험상궂게 일그러졌다. 할머니들 잠깐 기다려. 은봉 할아버지 밥 말아줄 동안 얌전히 있어야 돼. 계집애는 내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콩나물국에 밥한 그릇을 통째로 말았다. 나는 원래 국을 좋아하지 않는다. 더구나 일평생 밥을 국에 마는 법이 절대 없었다. 그런데 계집애는 내가 아예 입에 대지도 않는 고등어 조림을 국에 만밥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숟가락질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금촌댁한테도 나랑 똑같이 밥을 말아주고 다음이 이길래 차례였다. 계집애가 이길래의 국에 밥을 말려고 밥그릇을 집어들었을 때였다. 엄마야, 나 살려. 계집애가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스테인리스 식판이 우당탕 바닥으로 떨어지고 밥과 국, 반찬이 한데 뒤섞였다. 원장과 나이든 간병인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이 할머니가 갑자기. 계집애가 울면서 이길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길래가 계집애의 하얗고 보드라운 손목을 사정없이 물어뜯었던 것이다. 나는 평소에 이길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길래는 누가 고추장을 먹으면 자기도 고추장을 먹겠다고 떼를 쓰고 구운 김이 담긴 통을 보면 무조건 제 앞에 끌어다 놓았다. 그러면 다른 노인들은 항의도 못하고 멀거니 쳐다보거나 간병인한테 김을 달라고 칭얼대는 게 고작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길래를 안아주고 싶어졌다. 버릇없는 계집애를 혼내주어 기분이 좋았다. 예전에 일하던 노란 바지처럼 김에다 밥을 꼭꼭 뭉쳐서 그릇에 올려놓으면 좋을 텐데, 그게 하나씩 주워 먹기도 편하고 맛도 좋은데, 노란 바지 빼고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밥을 덥석 국에 말아버리는 것처럼 뭐든 자기네 일하기 편한 대로 했다. 우리들이 뭘 원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길래 할머니 자꾸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원장의 말에 이길래가 두 눈만 껌뻑거렸다. 그것은 겁을 먹었다는 증거다. 며칠 동안 식탁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방 안에 혼자 밥을 먹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인형 할머니처럼 온종일 인형코만 만지작거리며 살거나 코 속에 튜브를 꽂은 채 누워있는 노인은 혼자 있거나 같이 있거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옆 사람과 싸우거나 큰 소리로 떠들기 좋아하는 이길래는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큰 형벌일 터였다. 다음 날 아침 방금 물을 마친 간병인과 간호사가 물수건으로 노인들의 얼굴을 닦아주고 물컵에 담긴 틀니를 끼워주느라 부산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핸드백 할머니가 현관문 앞에서 또 제지를 당했다. 할머니는 잠잘 때도 바닥에 내려놓지 않는 알록달록 꽃무늬가 그려진 가방을 가슴에 껴안고 있었다. 요 밖에 나갔다가 금방 돌아올게. 정말이야, 약속할게. 할머니는 누가 들을 세라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밖에 가서 뭐 하려고요? 간병인 여자가 차 한 잔을 마시자고 수다 끄는 남자처럼 건들거리는 말투로 물었다. 친구가 기다려. 사쿠라 구경 가자고. 빨리 가서 기차를 타야 돼. 핸드백 할머니는 정말 바쁜 것처럼 허둥거렸다. 그러나 여자는 할머니 앞을 가로막으며 자꾸 말을 걸었다. 친구 누구요? 어디 사는 친구인데요? 이름이 뭔데요? 야 이년아 저리 못 가? 할머니가 참다 못해 화를 버럭 냈다. 뭐가 재미있는지 여자가 헤헤 웃었다. 이년이 웃긴 뭘 웃어? 할머니, 우리 핸드백 할머니 보따리 이리 주시고요. 가긴 어딜 가신다고. 여자는 바둥대는 할머니의 바지춤을 잡아 능숙하게 할머니를 들어올렸다. 너 인연 두고 보자. 우리 아범한테 다 이럴 거야. 개 족같은 년, 너 여기서 쫓겨날 줄 알아라. 할머니는 휠체어에 태워져 방으로 들어가는 내내 쌍욕을 퍼부었다. 나 밥 안 먹어. 절대로 안 먹어. 단단히 화가 난 할머니가 침대에 엎드린 채 울고 있다. 할머니는 물이 모자라 흙바닥이 쩍쩍 갈라질 때처럼 마른 울음을 울고 있다. 90세가 넘는 나이가 되면 저렇게 울음에도 물기가 빠져나가고 없는가. 오늘도 할머니는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그렇지만 내일이 되면 핸드백을 들고 또다시 어딘가로 떠나려 할 것이다. 길게 박아놓은 막대를 잡고 조심조심 아기 걸음마를 걷던 수원 할멈이 제자리에 우뚝 선 채 꼼짝을 하지 않는다. 나하고 눈이 마주치자 할멈이 씩 웃었다. 나는 그때 어쩌면 저 할멈이 발레하는 아이처럼 한쪽 다리를 번쩍 들어올릴지 모른다는 상상을 했다. 그러면서 할멈의 다음 동작을 조마조마 기다렸다. 어머머머, 할머니, 여기 서서 오줌을 싸면 어떡해? 키가 작고 얼굴이 예뻐상한 여자가 막대 걸레를 들고 달려왔다. 쯔쯔, 할멈이 저 걸레 자루로 발바닥을 얻어맞겠군. 전에 누군가 발바닥을 여러 차례 맞는 걸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할멈을 때리지 않고 내 앞에서 할멈의 바지를 훌렁 벗겼다. 조전 바지로 할멈의 사타구니를 대충 닦고 바닥에 고인 오줌을 훔쳤다. 그동안 할멈은 아랫도리를 벗은 채 허수아비처럼 팔과 다리를 벌리고 서 있었다. 깡마른 다리는 살비듬이 허옇게 일고 비틀어 짜놓은 빨래처럼 쭈글쭈글했다. 숱이 거의 없는 음모가
어둠에 젖어 잠깐 생기를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여자의 손을 잡고 목욕탕으로 어기적어기적 걸어가며 할멈이 히뜩히뜩 뒤를 돌아보았다. 나를 건네다 보면서 수줍게 웃었다. 불쑥 저 할멈도 내 의식이 말썽한 걸 눈치챘는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저녁을 먹을 때까지의 시간은 무척이나 길고 지루하다. 노래방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뽕짝에 손가락으로 장단을 맞추거나 고개를 흔들던 노인들이 하나둘 졸고 있었다. 부산스럽게 이방저방 오가던 간병인 여자들도 모여앉아 커피를 마시거나 마른 빨래를 손질하는 중이다. 박대령 경내 이길례한테 손목을 물린 계집애가 언제 울었냐는 듯 박용만 할아버지를 앞에 놓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 박신은 덜렁거리는 손을 이마께에 올려붙이며 제대로 경례를 하려고 애를 썼다. 그는 누구든 경례라고 소리치면 10번이고 100번이고 손을 이마에 갖다 붙였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툭 하면 그에게 경례를 시켰다. 경례를 하는 박씨는 단추를 누르는 족족 손과 발을 번사래로 드는 싸구려 인형 같았다. 그는 본래 하사관 출신이었다. 그런데 이왕이면 살아생전 진급시켜주자는 여자들의 우스개 말 끝에 박대령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이다. 당신 어쩌려고 그래요? 이 병원에서도 쫓겨나고 싶어요? 문을 들었으면서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는 목소리는 박씨 부인인 것이었다. 목소리에는 짜증과 신경질이 잔뜩 묻어 있었다. 박씨를 데리고 장난을 치던 계집애가 놀래서 얼른 뒤로 물러났다. 박씨는 해불쭉 웃던 입을 그대로 둔 채 눈이 휘둥그레졌다. 여긴 군대가 아니에요. 군인 때처럼 함부로 주먹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여자가 눈이라도 다쳤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제발 여기 있는 동안만이라도 죽은 듯이 있으라고 그렇게 말했건만 정말 속 터져 죽겠네. 부인이 일방적으로 박대령을 몰아붙였다. 뒤늦게 사무실에서 헐레벌떡 뛰어나온 부원장은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저희가 주의를 하는 편인데 워낙 갑자기 당한 일이라 말씀드렸듯이 안경만 깨졌으니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천만다행이었죠. 안경은 맞췄답니까? 네, 저기 있군요. 김숙자 씨. 섹션할 때 필요한 기구들이 담긴 카트를 밀고 중환자실에서 나오는 여자를 부원장이 불렀다. 박대령의 물건이 어떻다느니 하며 웃던 그 여자가 틀림없었다. 카트가 움직일 때마다 병속에 든 물과 가래가 함께 출렁거렸다. 그 안경 새로 맞춘 거죠? 부원장이 묻자 여자는 자기가 끼고 있는 안경을 얼른 벗어 박대령 부인 앞에 내밀었다. 전에 쓰던 거는 더 좋은 거였는데 제가 미리 피하지 못한 탓도 있으니까 비싼 거 말고 중간 가격에서 골랐어요. 여자가 매우 공손하게 말했다. 나는 여자의 거짓말에 화가 났다. 여자의 안경을 박대령이 깨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대령은 여자의 안경을 건드리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여자와 나밖에 없다. 그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저녁을 먹고 난 후 양치질을 하기 위해 화장실 앞에 줄을 서 있었다. 화장실 안에는 휠체어가 두 대밖에 들어갈 수 없었다. 차례가 되어 박대령과 내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여자가 박대령의 이빨을 먼저 닦아주었다. 여자가 고개를 숙일 때마다 여자의 안경이 코미까지 흘러내리곤 했다. 안경 다리가 매우 헐거운 모양이었다. 급기야 여자가 컵에 물을 받아 몸을 돌리는데 안경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처음엔 여자가 허리를 굽혀 안경을 집으려고 했다. 그러나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안경을 바닥에 그대로 둔 채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폈다. 곧장 박대령의 휠체어를 밀었다. 휠체어 바퀴 아래 깔린 안경다리가 빠지직 부러졌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머, 이걸 어째? 난 몰라. 박만석 할아버지, 안경 무르네요, 무르네. 여자는 화장실 문 밖에다 대고 그렇게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댈 뿐이었다. 그런 사정을 알 턱이 없지만 박대령 부인은 마뜩찮은 표정으로 여자한테 사과를 하고 안경값을 물어주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까지 박대령을 죄인 다루듯 했다. 간간이 훌쩍훌쩍 울며 신세 타령을 늘어놓기도 했다. 박대령, 이것 좀 봐요. 소리 나는 쪽에서 그 여자 김숙자가 웃고 서 있었다. 새로 맞추어 쓴 안경의 다리를 들었다 놓았다 하며 자랑을 했다. 박대령이 여자를 향해 손을 뻗자 여자는 몸을 옆으로 피하며 장난을 쳤다. 어머머, 할아버지 또 때리려고? 좋아요. 그럼 또 안경 사지? 숙자 씨,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아예 박만석 할아버지 건서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부원장이 여자를 향해 소리쳤다. 자기 뒤쪽에 있는 부원장 모르게 여자가 혀를 낼름거렸다. 여자가 콧줄을 낀 노인을 휠체어에 태우고 복도를 지나갔다. 노인의 머리통이 목뼈가 부러진 인형마냥 제멋대로 덜렁거렸다. 휠체어에 앉은 채 깜빡 졸았던가 보다. 문득 가까이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 알아보겠어요? 내가 누구야? 내 이름이 뭐지? 아내는 내가 생각하거나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질문을 퍼부었다. 이놈의 여편네가 날 놀릴 작정인가? 이금순, 아예 날 바보 취급하는군. 내가 누군지 알아맞혀보라니까 그러네. 으이그, 지 마누라도 못 알아보고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거예요? 맞아, 그래. 어이구, 누가 들으면 정말 알아듣고 대답하는 줄 알겠네. 그래, 맞아. 그거 말고 또 무슨 말 할 줄 알죠? 맞아, 맞아. 이렇다니깐 말이 통해야 말이지. 아내가 떠서먹는 요구르트의 은박 뚜껑을 뜯으며 시부렁거렸다. 그녀가 작은 숟가락으로 요구르트를 퍼서 내 입속에 쏙쏙 넣어주었다. 내가 좋아하는 딸기 맛이었다. 기분이 좋아졌다. 아내에게 행복하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었다. 여기 있다가 딴 데로 보내진 욕쟁이 할머니 생각나요? 아무에게나 침뱉고 욕을 바가지로 해대던 할머니 말이에요. 어젯밤에 돌아가셨대요. 참 잘 죽었지, 안 그래요? 더 오래 살아봐야 뭐 좋은 일 보겠어요? 욕쟁이 할머니를 내가 왜 모르겠는가. 누가 자기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씨발년 쳐죽일 놈 하며 침을 뱉거나 심지어 물을 뜯기까지 하던 할머니였다. 같은 방 노인네를 남편의 첩이라고 오해해 귀를 심하게 물을 뜯는 게 화근이 되어 결국 이곳에서 쫓겨났다. 그렇지만 잘 죽었다느니 더 오래 살아서 뭐하겠냐는 말은 귀에 거슬렸다. 아내의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다. 하지만 꼭 내 앞에서 그렇게 표현해야만 할까. 좀 섭섭했다. 방문 앞을 지나가던 간병인 여자가 아내를 보고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참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네, 집안일이 많아서요. 우리 은봉 할아버지 기분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리셨네. 여자가 또 나를 놀렸다. 아내가 조용히 웃었다. 그동안 별다른 일은 없었죠? 혹시 우리 집 영감을 찾아온 사람 있었나요? 네, 방문객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에 아무도 안 오셨어요. 이런 이런 거짓말쟁이. 어제 큰애가 날 데리고 밖에 나갔다 왔잖아.
내가 밖에 나갈 때 모자를 씌워주고 잘 다녀오라고 인사도 했잖아. 그런데 왜 날 찾아온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지? 저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군. 모두 한통속이야. 또다시 저들이 두렵고 무서워졌다. 당신 딸 수지가 왜 여기 안 오는지 알아요? 걔가 워낙 바쁘기도 하지만 와보아야 자기가 할 게 뭐가 있냐고 하더군요. 사람도 못 알아보는데 안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라는 말 들을까 봐 모두들 헛된 제스처를 하는 거래요. 요즘 애들 솔직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수지가 학원 강사를 하면서 모아놓은 결혼 자금이 내 병원비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 제 오빠 사업이 부도가 난 뒤 그의 통장에서 매달 만만치 않은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내도 딸의 눈치를 보는 모양이다. 아내가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있었다. 나는 아내에게 무조건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고 싶었다. 왼손을 얼굴 쪽으로 뻗는 순간 그녀가 송충이를 털어내듯 내 손을 탁 쳤다. 어휴, 정말 미치겠네. 지금 날 때리려고 했죠? 아무리 환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 당신을 때리려고 한 게 아니야.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때 아내의 핸드폰에서 노래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요즘 유행해서 귀에 익숙한 가요였다. 아내는 내 얼굴을 슬쩍 쳐다본 후 전화를 받았다. 어머, 웬일이세요? 지금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아이 참, 어린애같이 보채기는. 좋아요, 난 괜찮아요. 곧바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6시에 만나요? 통화를 하는 동안 구김살 많은 옷감이 다림질되듯 찡그러졌던 아내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있었다. 이빨을 환하게 드러내고 웃으며 핸드폰에 달아놓은 장식줄을 베베 꼬는 아내의 모습은 젊은 애 같았다. 아내는 전화를 끊자마자 거울이 달린 콤팩트를 꺼내 분을 발랐다. 홍조 띈 뺨을 더욱 빨갛게 물들이고 입술에 살구색 루즈와 립글로스를 덧발랐다. 나이보다 훨씬 젊고 예뻐 보였다. 수지 아빠,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나 갈게요. 다음에 올 때까지 제발 일 저지르지 말고 얌전히 지내요. 알았죠? 그래, 맞아. 가슴 속에서는 안 돼, 가지마 하고 말하고 있지만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말은 전혀 엉뚱한 것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눈만 꿈뻑이며 아내의 탱탱한 엉덩이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문득 아내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새도록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핸드백 할머니를 보았다. 노란 바지가 할머니 침대 앞에 서 있었다. 막 잠에서 깬 할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누구야, 쌍년? 할머니 또 욕한다. 이젠 절대로 욕 안 하기로 나랑 약속하고선. 할머니, 우리 핸드백 끼고 좋은 데 놀러 갈까? 할머니 눈앞에 노란 바지가 얼굴을 들이대고 웃었다. 그러면서 손잡이를 꼭 움켜쥐고 있는 핸드백을 가만가만 꺼내 할머니 팔에 끼워주었다. 딴 년들은 못 믿어. 그렇지만 넌 믿어. 할머니가 그녀에게 몸을 맡기며 고백했다. 지난번에 할머니가 잃어버린 가방을 노란 바지가 찾아준 적이 있었다. 할머니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디로 가? 창경원에 가서 벚꽃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떡도 사 먹고. 그래, 가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들렸다. 노란 바지는 할머니 바지 뒤춤을 잡아 가볍게 일으켜 세웠다. 노란 바지는 역시 일하는 게 시원시원했다. 요령껏 일을 했다.
그녀가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우면서 얼굴을 내 쪽으로 휙 돌렸다. 나를 향해 혀를 쏙 내미는 그녀는 노란 바시가 아니었다. 박대령의 안경을 낀 그 여자였다. 할머니 따라가지 마세요. 가면 안 돼요. 지금은 벚꽃 피는 때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렇게 소리쳐 말했으나 목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았다. 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을 깼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어수선했다. 이금내가 이방저방 다니며 핸드백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의사도 다녀가고 가족들이 다 모인 듯 했다. 산소호흡기를 단 채 곧 병원으로 옮겨질 모양이다. 드디어 할머니가 이곳 문턱을 넘어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핸드백 할머니가 떠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였다. 시도 때도 없이 똥이 마르고 오줌이 줄줄 나왔다.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곤 그것밖에 없었다. 그것은 간호사실과 연결된 배를 눌러대는 동작과 같은 거였다. 내가 이금순을 부르고 핸드백 할머니를 붙잡을 수는 없지 않은가. 여자들이 투덜거리며 내 몸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다. 드디어 그들이 내 아랫도리에 기저귀를 세웠다. 내가 반항하자 그들은 테이프로 나의 양손을 단단히 묶었다. 그것은 손목에 차는 은빛 수갑과 다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아직 콧줄과 오줌줄을 끼우지 않으니 다행이다. 이곳에 있는 노인들과 내가 다르다고 믿는 유일한 믿음은 내가 콧줄과 오줌줄을 끼우고 입을 벌린 채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 믿음은 머지않아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기도 하다. 방수 비닐을 덧댄 대형 기저귀는 몸을 움직일 때마다 기분 나쁜 소리를 냈다. 언제 오줌이 나왔는지 조전 기저귀가 닿는 엉덩이 부분이 뜨뜻하고 축축했다. 나는 한 손으로 기저귀를 빼내려고 애를 썼다. 아이고, 은봉 할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여자가 큰일이라도 난 듯 꽥 소리를 질렀다. 기저귀를 발기발기 찍고 난리가 났어요. 왜 갑자기 증상이 심해졌을까요? 달려온 부원상에게 얼굴 길쭉한 여자가 보고를 했다. 갑작스런 감정 변화도 치매 증상의 하나니까 더 두고 보다가 정 안 되면 중환자실로 옮기도록 하시오. 중환자실이라니. 그곳은 코에 줄을 끼워 음식을 먹이고 억지로 가래를 빼내는 곳이다. 자꾸만 구부러지는 뼈를 보호한답시고 팔과 다리 사이에 딱딱한 베개를 몇 개씩 끼워 넣는 것이다. 살은 없고 가죽과 뼈만 남은 환자들의 몸에 온갖 색줄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이다. 나는 그곳으로 가기 싫어. 나는 중환자가 아니야. 아니, 치매 환자도 아니야. 다시 정밀 검사를 해보면 당신 애들도 알게 될 거야. 내 마누라 이금순을 데려다 줘. 내 아들과 내 딸을 만나야 해. 걔네들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단 말이야. 내가 진작에 다 나았다고. 그동안 거짓 환자 노릇을 했다고 고백을 할 거야. 안 해, 안 해.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몸을 버둥거렸다. 그럴수록 그들은 내 목을 비틀고 숨이 막히도록 내 가슴을 짓눌렀다. 결국 그들은 내 두 발마저 침대에 묶었다. 노인네가 웬 힘이 이렇게 세지요? 숨을 허걱 쉬며 얼굴 긴 여자가 부원장에게 물었다. 죽기 직전엔 뭘 못해 순간적으로 자동차를 들어올리는 괴력도 나온다잖아.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아, 나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나의 몰골을 눈을 부릅뜬 채 지켜보아야만 했다. 네, 이야기 잘 들어보셨습니까? 은봉 할아버지의 병세가 호전되어 초기에 보였던 치매 증상이 없어지고 단지 말을 할 수 없을 뿐인데도
중증 치매로 오인되면서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차마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진실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은 채 어떤 일방적인 입장에서 진실을 우격다짐으로 강요하고 그 강요를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이도록 하는 우리 시대의 세태를 비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치매 환자 보호소가 있는데 은봉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